신디와 공부한 베트남어 발음, 베트남에서 프로나운세이션, 제인백. 지금 베트남어 발음이 모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라는 발음이 앞부분에서 아 발음 자체는 입을 걸렸을 때, 이는 spread lips, 이 와이는 한국어에서 초성 이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와 요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에이오우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고, 이건 요것도 without 이것 에, 에. 그것도 라고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야야 아마도 냐라든지 냐냐냐 이런 소리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고소리고 어는 소리가 어다오 어 이어 여 소리 오는 여고 오여우 우는 그대로 아우유으 소리 으으이아 그리고 요거는 에 이렇게 모음 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음 소리는 예를 들어서 음을 갖다가 이 무로 한다 그러면 무로 붙인다 그러면 흥미로운 거는 TNBS에서는 F가 없습니다. 초성인 F.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F가 왜 없는지. 아, 느, 느, 르, 의, 다, 아, 이 단어가 드, 트. 네. 한국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운 발음. 예를 들어서, 르, 르, 발음.
어렵고 르 S 사운드인데 R 사운드 르 어려운 발음 트트트 오히려 T 발음이 서하고 같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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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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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이 발음은 TH다. 이거는 영어는, 영어식으로 따지면 TH는, 뜨 발음이나, 스 발음이 나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먼저 알고 베트남어를 접하는 입장이라서 이 T와 TH 사운드의 케임벳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디의 이야기로는 TH가 오히려 한국어 T 발음에 가깝다. 그리고 T 발음은, 베트남 T 발음은 이런 더에서 약간 다른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니셜 자음 계속해서 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으크크아요 발음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NG, 응, 그다음에 NH,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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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CH, 조, 쇼, 그다음에 NGH, 응. 그다음에 GH 예 이게 이 소리가 KH도 마찬가지입니다. KH 그러니까 초성의 이중 자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뭐 익숙한 표현 중에서 TH는 아까 T와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조금 빼고 TR도 우리가 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예외를 하더라도 지금 요거 6개 정도의 그 발음이 아주 그 유니크한 베트남어 발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것도 역시 별도의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베트남어 발음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 그, 니, 그, 느, 냐, 트, 츠, 트. 이거는 발음이 J 발음. 즈, 즈, 이, 이. 이건 R 사운드 그대로 가고, 르. 그다음에 엑송, 스. 송 강한 S 스 발음 이런 정도 여기 있는 것처럼 예, 키 K 아 KH는 그대로 키 K 발음 나 냐 냐, 응아, 응아, 응, 자, 자. 그럼, 지금 여기, 이중 모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베트남어에서는 이중 모음이 아주 많이 발달돼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중 모음 자체가 32개,
그냥 모음만 32개인데, 이 32개에 또 육성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32개, 만약에 32개를 랜덤하게 자주 쓰이는 육성조 중에 뭐한 반만, 3개의 성조만 그 단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이중 모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96, 한 약 100개의 사운드를 이중 모음이 갖는다라고 보는 거니까, 베트남어는 앞에 자음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이중 모음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알고 있느냐, 단어 베이스를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 모음으로 사용된 단어의 어떤 패턴이 100개다 그러면은, 이중 모음으로 된 5개의 단어만, 10개의 단어만 추가를 해도 1000개의 단어가 됩니다. 1000개. 이 정도로 이중 모음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아오벤 하면 선생님인데, 지아오 하면 이아오, 지아오벤, 지아오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치고, 벤 여기도 이중모음 아이 아이 벤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런 그 조합, 이중 모음을 활용한 조합에 대한, 조금 조합을 알고 단어를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베트남어를 배우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이중 모음에 대한, 여기에 이중 모음 플러스 더 추가되는 모음이 있는데, 모음 숫자로 따지면은, 많게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개나 다섯 개까지 갈수 있는데, 그거는 언제냐면, Y가 사용이 되면, 추엔, 이런 것처럼 많으면 다섯 개까지도 모음이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 모음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그 모음은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음 자체는 하나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에다가 예를 들어서 바울에다가 자음을 붙여도 소리가 나고, 또 뒤에 붙여도 소리가 나고, 함께 붙여도 소리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음의 발음에 있어서의 모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역시 빌딩 보케브러리 할 적에 단어를 인식하거나 단어를 만드는 구조에서 모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트에서 봤을 때 R을 좀 길게 하고 여기는 짧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 자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nsonant, vowel, consonant 했을 때 이쪽 마지막에 자음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 사운드가 그러면은 아까도 자오 비엔 하면은 비엔 이렇게 비엔 했고 이렇게 N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NG 예를 들어서 퐁 하면은 뭐방 이런 뜻이 있는데 퐁퐁아 이거는 NG 사운드는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어에는 이응에 가까운 사운드. 봄. 봄. 그리고 NH 사운드. 근데 여기서는 NH가 민 이런 그 마지막에 가는데 나는 이럴 때민 이렇게 쓰는데 이때의 H 사운드는 거의 무음이 되지 않는 소리가 안 나는 민. N과 NH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하는 정도. 그다음 M, P, 암, 앞 이렇게. 그다음에 T, T, 톳, 이 사운드. C 사운드 옥, 옥록. 꼭 CH 사운드 온니 하나인가? P 사운드 P는 언제 가 있을까? 내린 아 이런 정도로 아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발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베트남어 발음 아주 아주 어려운 이 정도까지 합니다.